여러분 구독 누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요리나무 채널입니다. 렉선 스포츠를 운행하면서 장단점이 나타날 때마다 조금씩 녹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아, 이 부분은 좀 불편하다라고 느꼈던 부분 알려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또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불편하다고 느꼈던 점 세 가지를 녹화할 예정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핸들 리모컨입니다. 핸들 리모컨 지난번에 이렇게 뭐 위아래 버튼으로 돼 있어 가지고 뭐 버튼이 좀 이상하다고 한번 렉선 스포츠 단점 말씀드릴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거하고 연관 있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 핸들을 돌리잖아요. 핸들을 돌릴 때 양손으로 잡고선 FM대로 이렇게 돌리시는 분들이 있고 또 여기에 그 보조 핸들을 달아서 이렇게 돌리시는 분도 있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핸들에다 보조 핸들 장착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손바닥으로 핸들을 깊게 밀어서 돌리는 편입니다. 자, 손바닥을 이렇게 대고선 핸들을 이렇게 돌리는 편이거든요. 보통 이쯤에서 손바닥을 대고선 이렇게 돌리잖아요. 이게 돌리다 보니까 이 위치에서 그대로 손이 있는 게 아니라 조금씩 이렇게 미끌리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돌리게 되거든요. 근데 손바닥을 이렇게 대고 있으니까 내리면서 이쪽 스위치를 자꾸 건들게 되더라고요. 볼륨이라든지 음악 버튼을 자꾸 건들면서 이게 자동으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게 되는 거죠. 돌리면서 걸리고. 물론 이렇게 운전하는 습관 자체를 가지고 운전하는 스타일이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너무 좀 예민한 거 아니냐, 손바닥을 더 넓게 펴봐라 이렇게 또 태클을 거시는 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운전 스타일이니까요. 뭐 내가 불편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지 분명히 저처럼 운전하는 사람이 똑같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돌리면서 이쪽에 손바닥에 간섭도 생기고 또 스위치가 자동으로 움직여지면서 스위치가 위아래로 움직여지기 때문에 볼륨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고 노래가 다음 곡으로 넘어가거나 이전 곡으로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약간 불편함을 느껴서 불편한 점이라고 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의아한 점인데 시계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처음에 세팅된 시계에서 한 대여섯 시간이 붕 뜬 거예요. 마치 배터리를 뗐다 붙인 것처럼 시간이 한 4시간이었나? 4시간인가 5시간 정도가 붕 뜨더라고요. 지난 월요일 날 강원도를 다녀왔는데 저녁 9시 반에 출발했거든요. 저녁 9시 반에 출발했는데 시계가 9시 반쯤 출발했는데 가다 보니까 시계가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됐죠. 시계를 봤는데 내비게이션상의 시계하고 차이가 나는 걸 발견했어요. 지금은 시계를 조정해 놓은 이후로 문제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방전이 됐다가 제가 점프를 한 상황이면 방전된 시간만큼 시간이 줄어드는 게 맞죠. 근데 방전된 적도 없고 뭐 정상적으로 계속 운행을 해왔고 정상적으로 시동도 잘 걸리고 그렇게 사용했었는데 한 시간 반이라는 시간이 갑자기 뛴 게 왜 그런지 뭐 때문에 그랬는지 혹시나 뭐 배터리 그 체결 부분이 뭐 덜렁거려서 배터리에 뭐 단자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생긴 그런 문제인지 정확하게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차량은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정상적으로 진행되는데 시간이 갑자기 점프됐다는 게 1시간 반이 점프됐다는 게 참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이거는 차량이 정상적이라는 가정하에 접근을 해본다면 아니면 뭐 ECU의 시계 컨트롤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에서 약간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이게 단점 원인이 없기 때문에 단점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만약에 뭐 일정 기간 안에 조금씩 뭐 5분씩 10분씩 계속 딜레이 된다면 이거는 확실하게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이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줬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트에 레일이 있잖아요. 레일에 보면은 시트를 움직일 수 있도록,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레일 위에다 구리스를 발라놓거든요. 필요 이상으로 좀 많이 발라져 있는 것 같아요. 살짝 발라진 윤활 정도를 생각해서 살짝 발라진 정도가 아니고 그냥 치약 짜듯이 조금 짜 그냥 덩어리로 이렇게 짜진 상태가 있습니다. 구리스가 생각보다 많이 발라져 있다는 게 조금 단점으로 보여집니다. 시트를 중간 정도 놨을 때는 별로 티가 안 났어요. 제가 조수석에 탈 때나 아니면 와이프나 다른 사람이 조수석에 탈 때 시트를 제가 뒤로 가장 뒤로 밀어주는 편이거든요. 좀 넓게 타라고 이렇게 레일이 보일 정도로 뒤로 밀어주거든요. 근데 이 레일 위에 구리스가 상당히 많이 발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윤활을 위해서 구리스가 잘 발라져 있는 건 좋은데 저 부분에 세차하면서 걸레가 닿아서 구리스가 묻고 그쪽에 물건을 하나 떨어뜨렸는데 하필이면 또 그쪽에 떨어져가지고 구리스가 덕지덕지 묻고 이런 경험이 두 번 있었습니다. 저 부분은 뭐 레일이 지나가니까 어쩔 수 없다 셈 치더라도 이게 그냥 레일인 상태로 방치가 되니까 구리스가 노출되고 구리스 바깥으로 또 뭐 이물질 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묻고 하는 그런 것들이 레일 위에 고무를 이렇게 덧대서 그 위에 레일만 그 고무 사이로 지나갈 수 있게끔 해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부분 좀 많이 아쉽습니다. 이용하면서 총 세 가지 정도 아쉬운 점이 생겨서 다시 또 녹화를 했고요. 이 차량을 가지고 그저께 강원도를 한번 갔다 왔었는데 100km 정속 주행을 하니까 13.8 정도 그 평균 연비가 13.8 정도가 찍히더라고요. 250km 정도 운행하면서 거의 한 70% 정도는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한 것 같아요. 연비가 13.8 정도 찍히더라고요. 그리고 돌아올 때는 크루즈 컨트롤을 활성화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가속하고 편안하게 뭐 140 이상은 달리지 않았어요. 근데 편안하게 그냥 가속하고 뭐 막히는 구간도 있고 해서 나온 연비가 돌아올 때 250km 정도 운행했을 때는 12.5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렉산 스포츠가 고속 연비에서는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시내 주행 연비는 고속도로와 그 시내 주행을 섞어서 할 경우에는 연비가 11.6 정도, 지금 현재 11.6 정도 나오는데 11.6 정도 나오고요. 100% 시내 주행만 했을 경우는 9km 정도 연비가 나옵니다. 뭐 이 정도면 연비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2시간 이상 강원도 왔다 갔다 하면서 2시간 이상 운전을 했는데 생각보다 편안하고 뒷좌석에 앉진 않았어요. 뒷좌석에 앉지 않고 뭐 두 사람이 갔다 왔으니까 운전석 조수석 앉아가지고 오는데 생각보다 편안하고 뭐 안정적인 주행감 이런 게 느껴져서 렉산 스포츠가 더 만족스러워졌습니다. 승차감 부분에 있어서는 시내 주행에는 요철이 많고 이러니까 조금 불편한 점이 있는데 고속도로 편안한 고속도로에서는 승차감이 참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 제가 한동안 지난 영상 이후로 렉산 스포츠를 운행하면서 느낀 점을 또 영상으로 또 남겨주었습니다. 새로운 이슈가 생기거나 또 알려드릴 점 있으면 영상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